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명예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14일마다 무슨 이벤트가 있고 그런 날인데 예전에는 그런 거 정말 잘 챙겼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신경도 아무도 안 쓰더군요. 그런 거 제가 챙기려고 하다가 혼자 욕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오늘은요 즐거운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이 그 한 주 중에서 가장 힘이 조금 드는 그런 날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날이니까 좀 힘들겠죠, 그동안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날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현주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전 기자 참 잘한다. 많이 칭찬들 해주시니까 전 기자 요즘 업돼 있습니다. 오늘은 업된 목소리를 어떻게 해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 콜 코너에서는요. 더불어민주연합의 전략지역 비례대표 후보로 임미애 전 경상북도당 위원장이 지금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 판세 그리고 TK 민심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민주당은 이 경상도 쪽에서 또 국민의힘은 전라도 쪽에서 이 의석수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양쪽에 비례대표를 포함시켜서 의석을 좀 배분하는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동안에는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의주 변호사와 함께 요즘 또 들끓고 있는 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양당의 현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쁜 아침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전현주 기자가 뉴스픽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올려면 많이 힘들 텐데요. 이 뉴스픽. 뉴스픽 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픽 과정이요. 일단 저녁 뉴스도 봐야 되고 저녁 뉴스로 이제 뭘 할지 주제를 좀 고른 다음에 아침 뉴스까지 보고 이제 좀 밤사이 변동된 것들도 꽤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아침까지 보고 네, 최종 반영해서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뉴스픽 하려면은 밤을 꼬박 새우네요. 거의. 여러분 이렇게 뉴스픽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좀 애정을 가지고 많이 응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각 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싸움이 치열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투표 용지에 이 비례대표 번호 당의 번호겠죠. 어쨌든 당이 앞번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밑에까지는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죠. 그러면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 안에 의원을 몇 명이나 집어넣어 주어야지 이 당이 앞번호 받냐 뒷번호 받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가 많이 생기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자당의 비례대표 의원들 8명을 제명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건너갈 8명의 비례대표 현역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이번 제명은 평소 윤리위가 내리는 제명처럼 망언이나 중대한 결격 사유 때문이 아닌데요.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모정당이 위성정당의 현역 의원을 이른바 꿔주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전해진 바로는 이들의 징계 사유는 국민의 미래당을 위해 활동했다는 명목으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8명 위원회는 비대위원인 김예지 위원을 비롯해 김근태, 이종성, 정경희, 지성호 의원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서로 의원권 주기를 비난하면서 사과 공방을 벌였던 게 무색할 만큼 다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역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선거 투표 용지에서 앞순번 기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기 위해서 제명이 라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지역구 후보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역시 두 번째 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제명을 의결하기로 했고요. 민주당 역시 다음 주까지 지역구 의원을 옮기거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의원 꺼주기를 자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8명 가면은 지금 정의당이 6명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8명이면은 3번이 되잖아요. 이 국민의 미래가. 그러면 민주당은 8명보다 많아야 되겠네요. 과연 될까? 예, 민주당 요즘 의원 모자릅니다. 다 탈당하고 다 여기저기 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의원을 꺼주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사실은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당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위성정당, 비례정당마저도 결론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이런 자기네끼리 쿵짝쿵짝 해먹는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녹색정의당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고 소식이 들리더군요. 네, 녹색정의당은 어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하고 모렴치한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위성정당이라는 말조차 아깝고 식민정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가 이러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의 정당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녹색정의당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서 두 위성정당의 창당 경위, 당헌 당규, 현역의원 파견, 창당에 대한 물적 원조, 모 정당의 통제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양당의 위성정당이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각 위성정당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경직하고 있습니다. 또 전종학 전해진 공관위원도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을 검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소수 정당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꾸렸는데 이는 현행 정당법 제4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항목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행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항목을 국민의 미래도 어겼고 민주연합도 어겼다. 이게 이제 정의당의 주장인 거죠. 네. 누가 봐도 그 양당이 떠오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떠오르라고 지은 거죠, 사실은. 아, 민주당의 위성정당, 이제 국민의 미래보다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불리우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는 그냥 자기네끼리 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팀도 꾸리고 전략도 세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연합이 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수정당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단체를 꾸민 건데, 정당을 만든 건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들이 다르고 서로 가진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어쨌든 논란이 되는 시민사회단체의 그 추천목 4명 중에서 여자 2명이 지금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고, 이번에는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 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퇴해라 이렇게 또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랑 아예
연대를 안 한다는 건지 이게 좀 복잡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시민사회계에서 추천한 전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희 전국 농민의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이 과거 이력에 논란이 되면서 사퇴했습니다. 전 의원은 과거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논란이 일었고 정 농민회장은 사드 반대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1번과 14번이 공석인된 상태인데요. 한편 시민사회 몫인 여성 비례대표 1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민주당 여성 후보를 앞서 말씀드린 의원 꿔주기 방식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승하 전 강원교사 노조위원장이 1번이 되고 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비례 순번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시민사회 추천 인사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교체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젯밤 임 전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의 이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낙마한 상태로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계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했는데 민주당이 부활을 동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여기서 부안 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단체가 내세운 후보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뭐 보수 언론이나 보수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그 흐름에 왜 민주당도 같이 따라가느냐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네 명의 후보 중에서 세 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더 이상은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향후 민주당과 이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5.18 폄훼 발언과 일베 게시물 논란이 제기됐던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그냥 국민 눈높이다 이러면서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또 다른 막말 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낸 사과문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내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한 위원장이 광주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어떤 발언과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입니다. 조 후보는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한 뒤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봉건적 조선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적었는데요. 이후 2019년에는 책 이완용 평전에 관해서 적으면서 사실 망국의 1등 책임은 이완용이 아닌 고종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친일파 이완용을 두둔했다고 볼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 측은 조 후보의 발언과 소명 내용을 들어보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유독 이런 종류의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친일파적인 발언과 행동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조수연 씨, 조선이 식물 나라였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게 당연하다? 좋다? 고맙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조선의 고종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완용이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갖다 바쳤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한조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고마워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소리 하냐. 이게 지금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부끄럽지 않나요? 그럼 왜 사과를 합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 사실이고 그런 가치관이 본인에게 투철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당시에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정부가 있었다. 그런 정부하고 본인이 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좌파 지식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 이게 단순히 과도한 표현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비겁하게 변명하십니까? 본인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2017년도에 한 말이나 2019년도에 한 말이나 맥이 같아요.
왜 사과를 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비겁하게.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 국민의 눈높이라고 그러면서 또 공천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그러면 국민의힘 큰일 납니다.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고 지금 이번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일관성이 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관성이 정말 존재하는데 도대체 그 일관성의 뿌리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저는 이 조수연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 조상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어요. 이완용 씨 후손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외척인가? 잘 모르지만. 자기네 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뺏고 사람 죽이고 모든 걸다 초토화시켰는데도 고마워해라.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도 변호사 뭐뿐만 아니라 조수현 씨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봉주 의원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예? 현역 박용진 의원 꺾고서 되게 힘들게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말 함부로 하죠. 2017년도. 자, 뭐라고 말했길래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7년 정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 패널들과 대화하면서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해. 라면서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해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질의 폭발로 인해서 다리를 잃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린다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다며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8월 DMZ에서 수색작전 중 목함질의 폭발로 부상을 입은 당사자들은 연락받거나 사과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논란 일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막말과 욕설로 가득한 정봉주 후보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총선에 나선 후보의 가치관과 인식이 끔찍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 후보의 문제 발언은 또 있었는데요. 지난 1월 4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실시간 댓글창을 확인하면서 댓글을 봐야 한다.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을 벌레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리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설화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네, 정봉주 후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봉주 후보는 순발력도 좋고 이 정치나 이 상황 풀어가는 거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또 특이하기도 하고 또 용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죠.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럽게 막말하는 경향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닌 것이고요. 어떻게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우리 당시에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했었습니까? 그때 북한 스키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야 거기 지뢰 많잖아. 이제 그럼 큰일 났는데 여기 어떻게 하겠니? 이러다 안 돼. 위험해.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농담이랍시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말이 돼요? 예? 거기 한번 들어가서 지뢰 때문에 다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상황인데 남들을 뭐 비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이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1월 4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댓글창에 나와 있는 뭐 벌레 우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버그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분탕질 치고 회방 놓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일컫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냥 아주 뭐그 사람들을 폄훼한다거나 뭐 국민들을 벌레로 봤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 댓글창에 들어가지고 분탕질 내고 자꾸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것도 역시 잘못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DMZ 목발 얘기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오히려 더 덜한 수준이긴 하죠. 하지만 국회의원 되시려는 분이라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이런 건안 하시는 게 맞겠죠. 윤리감찰단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다 설화를 좀 조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요, 와, 저 오늘 기쁜 날입니다. 송수준님인 것 같아요. 아, 뉴스토마트 프라임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뉴스토마트 프라임 한지좀안 됐는데, 얼마 안 됐지만, 회비가 좀 비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데. 그래서 다들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 오늘 방송하시면서, 보시면서 처음으로 가입을 해주셨군요. 야, 너무 기쁜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현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눌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텐백어.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좀 전에 정봉주 의원 관련해서 지뢰밟으면 목발 경품 등 막말을 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했다라고 민주당에서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또 가짜뉴스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사실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짜뉴스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런 발언을 한 거가 사실이면 그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국회의원이 되실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거는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현장 콜 얘기 한번 해보죠.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게 험지로 불리우면서 단한 번도 지지하는 국회의원 정당이 바뀌지 않았던 TK, 강력한 TK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이곳의 민심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이 매우 강렬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야심차게 기획한 전략지역 비례 후보로 선출된 경북 의성의 임미애라고 합니다. 아, 전략 지역 비례 후보요? 네. 이게 뭐죠?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민주당의 비례 한 영역이고요. 이거는 대구 경북 민주당이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득표만큼 의석수 보장해달라는 구호로 저희 선거제도 바꿔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실제로 물 건너가면서 그 다음에 논의됐던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을 소선거구제 하에선 배출하지 못하니까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얻는 지지율만큼의 비례 후보를 국회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당이 이번에는 방식을 바꾸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후보를 두 명,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을 비례대표로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배정하겠다 이런 의지로 만든 새로운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TK 지역에만 이런 전략 비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죠. 있나요? 아, 아니요. 대구 경북만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동안 지역에서 한 번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구 경북이 유일하거든요. 아,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있었군요. 어쨌든 네. 권역별 비례대표가 좀 도입됐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선거제 때문에 네. 무산이 되면서 전략지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이게 2월 29일 날 김성환 의원이 이걸 발표를 했을 때 네.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죠. 당이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전에 영상 얘기를 좀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미애 후보는 대구 경북이 굉장히 위기다. 전국에서 예산을 네 번째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경북 도민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냐. 아무도 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 대구 경북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가난해요? 처음 알았는데. 1인당 지역민들의 총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예, 특히 경북의 경우는 북부권이 농업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짐작하시다시피 농업소득이 그렇게 지금 농가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구미나 포항의 산업도시의 경우도 거기가 소득을 좀 이끌어줘서 그나마 이 정도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소득은 더 낮았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 대구 경북이 위기라고 하는 것 중에 어쩌면 이 소득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료, 사회, 복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지표가 바닥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평균 숫자가 1년에 한 12,000 명 정도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활력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방소멸지수가 높아서 지방소멸시군이다 이렇게 지정된 곳이 무려 16개에 이릅니다. 아, 지방소멸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이런 네, 말인가 네. 본데요. 세상에 이게 어렵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후보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로 추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임 후보가 그래도 가장 이 동네를 잘 알고 이 동네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을 좀 쏟을 수 있는 능력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봐주신 거죠 당원들이. 네, 자 그 소감 한마디 일단 해주시죠. 이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기쁘다기보다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서 좀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정치의 지평을 넓힐 일종의 교두보잖아요. 네. 이제 이 교두보의 역할을 제가 잘 해내야 다음번 지방선거나 그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정치의 효능감을 시도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높여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어서 좀 책임감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죠. 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뭐 당연할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비례 후보로 추천이 됐다는 거는 그 동네에서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제가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른 게 남편이 200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면서 제가 2006년도에 지방선거 출마를 했거든요. 네.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네. 선거를 네 번을 연달아 치렀고 22년도에는 제가 전략공천으로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부부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또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군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최근 우리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우세하고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앞섰다고 해요.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지금 후보님이 나오는 거는 이쪽 지역에 TK 지역에 비례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당선이 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지금 민주당 비례 투표보다 높잖아요, 지지율이.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새롭게 영입하는 후보로 영입하는 인사들이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네.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한데 아직 민주당이 비례 라인업이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지지에서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 더민주연합의 전체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구 경북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후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제점 그다음에 저희가 수십 년간 대구 경북에서는 한 당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치단체장 그다음 뭐 국회의원까지 이들이 어떤 성적표를 시도민들한테 보여줬는지를 저는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의 지난 수십 년간의 성적표를 시도민들한테 보여주고 그 대안 세력으로 평가를 통해서 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례 정당이 얻는 득표수에 따라서 이 TK 지역의 비례 후보가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뭐 지역구의 숫자 플러스에서 또 따로 뭐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아, 그거는 네. 일반적인 비례 선발 방식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전국적으로 네, 지역과는 관계없이. 그런데 저희가 대구 경북이 네. 그러니까 경북에만 보면 지난 20년 총선에서 저희가 얻은 정당 득표율이 16%였어요. 비례 후보 네. 득표율이. 그 전에 2016년도죠. 그러니까 2020년도가 16%, 16년도는 13%였어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죠, 여기가. 그러네요. 네. 예, 그래도 저희가 20년도 총선에서 개인 후보들이 얻은 평균 득표율은 25%였거든요. 네. 정당 득표율보다는 한 10여 퍼센트 정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후보들의 전체적인 평균도 올려야 되지만 이 16%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여당인 시절에 민주당이 얻은 득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 20% 정도까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면 후보는 지금 몇 번인 겁니까?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제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갑니다. 아, 아직 확정이 안 됐군요. 네네. 네, 자,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결국은 비례투표 등 동료 전략을 많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대구와 경북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조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뭐 실제로 뭐 너무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교해서 바닥의 분위기는 네.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저희가 느끼거든요. 실제로 제가 뭐 어저께 식당을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도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 나라가 개판이다. 오. 이 책임이 민주당에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해주시고요. 또 그래요? 농촌에 가면 그래도 민주당 정부였을 때 농민들이 살기가 훨씬 좋았던 것 같다. 쌀값도 그렇고 과일값도 그렇고 속값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바닥에서는 민심의 변화가 읽혀지는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변화된 민심을 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를 조금 더 보여주고 우리가 충분하게 당신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살기님께서 임미애 후보 험지에서 늘 민주당원으로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요. 네. 정권 심판론이 지금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네. 약간 그 공천 기간 동안에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다시 이제 불붙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TK도 정권 심판론이 좀 강세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신경 안 씁니까? 아, 있지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심판론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처럼 많이 올라오지는 않죠. 그 이유는 이분들은 현 정부가 잘하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워낙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을 꺼내지 않아요.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정부가 참 못해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다.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것 같긴 하지만 말로는 정확히는 네, 안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네. 과거보다는 많이 이게 높아졌다. 이런 과거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천명님께서 민주당 공천 후보에서 탈락하신 분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요. 그분 한 분 한 분들 모두 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우리 모두 성숙한 마음과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고 온 힘을 한 곳으로 모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임미애 후보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단 말이네요. 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소개 영상,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소개 영상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게 이건데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 꼴찌다. 개인소득도 전국 꼴찌다. 안전도도 전국 최하위 5등급이다. 단 한 번도 정당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만 들으면 상당히 암울하고 좀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네. TK를 어쨌든 바꾸고 싶다는 게 지금 본인의 소망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우리는 밑바닥부터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게 해결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오래된 숙제인데요. 네. 예, 우리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지속되어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예산을 주면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뭘 하면? 우리가 예산. 예산. 돈을 주면. 네, 네. 그들이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민주당 정부가 챙겨주면 지역 사람들의 정서가 바뀌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산을 준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근데 지역이 바뀌는 기회는 저는 선거라고 봅니다. 바뀌는 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때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선거 때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을 배치했느냐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선거 때.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그 지역에 기반한 민주당 정치인과 당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그 정당이 지역민들한테 손을 내미는 방식은 좋은 후보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역 기반한 정치인 플러스 중량감 있는 중앙의 정치인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이번 선거에서 좀 내려보내달라. 그렇게 편대를 구축하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당에 그래도 3선, 4선 하신 분들은 당으로부터 그만한 그걸 받은 거잖아요. 네네. 예. 개인이 잘나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네. 시골에서 군의원을 한 저조차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함이 있을지는 모르나 본인이 당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당이 어려워하는 대구 경북에 내려가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새롭게 한번 열어보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륜을 대구 경북 사람들하고 함께 펼쳐보겠다. 이런 각오들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런 면들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요, 지방선거 제도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네. 26년도에 있을 지방선거 제도에서 더 많은 골목 정치인들을 이 대구 경북에서 만들려면요, 3인 선거구 플러스 그다음에 광역의회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런 좀 새로운 제도로 다시 또 원내 진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임미애 위원장 소개해드리면 1966년생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남편인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20대 때 비례대표 하셨던 분입니다. 경북 의성으로 귀농을 하셨고 농민운동했고 재선 의원이죠. 의성군 의원으로 재선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또 경북도 의원을 지내기도 했군요. 2022년에는 경북도지사에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했었었죠. 자, 이번에도 이 새로운 제도에 힘입어서 원내에 무난히 잘 진출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미의 전략지역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 제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맛있는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리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치시면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에는요.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을 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봄길이 완연한 것 같기도 하고 신 변호사가 그냥 또 스튜디오에 막 봄을 몰고 옵니다. 되게 일단 시끄럽고 네. 기운이 그냥 팍 올라가요. 댓글창에서도 시끄럽다는 얘기가 종종 있어가지고 아침을 깨우는 소리라. 네. 아니 봄의 요정이라고 전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봄의 아줌마 요정. 백만 안티를 무슨 말씀이신데. 네. 보통 우리 보고 어떤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저 아줌마 누구야 막 이렇게 댓글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사실 성의하는 자세로 그래 아줌마 여기 있다. 아줌마들이 마음 이렇게 넓게 쓰고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코너 세기 코너 주간 용산2 여의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꼽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먼저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임태현 후보자 배제한 게 개일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거죠. 네, 못 간다. 양심적 네. 병역 거부자고 현재 지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문제될 여지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임태원 소장은 평생 그 군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어진 분인데 지금 현행 정치인들 중에 그 젊은 남성들의 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성을 자처하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그 군 문제나 젊은 남성 문제에 대해서 대표성을 그분 말고는 지금 사실 갖는 사람이 뭐 없는 상황에서 네. 저는 좀 진보적이고 이거 진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러니까 진단 옛날 같은 경우 뭐 병역 양심적 병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뭐 아직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였으면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대법원 저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 최근 판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걸 이유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게 그것도 뭐 공식적으로 공천을 주기로 어쨌든 투표나 이런 것 같은 결정의 상태에서 배제된다는 게 좀 아직 벽이 높구나. 갈 길이 좀 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 연합에 참여하는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단체연합, 정치시민회의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을 했는데 시민사회 뭐 후보 4명이 뽑혔고 그중에서 이제 1번은 아무래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내세운 분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당선되는 자리를 준 건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에 대해서 뭐 자꾸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이라고 저는 좀 솔직히 봅니다. 뭐 한미연합훈련 반대한다 이제 이런 것들 하니까 아 너 종북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걸 주장했던 결의 하나 출신이니까 쟤는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도 중도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건 조금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의견 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 정영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안 돼 또 뭐 이래가지고 안 되고 또 임태훈 소장도 당신 안 돼. 양심적 병역거 보잖아. 안 돼. 이렇게 해버려서 이게 그렇게 되면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참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아니 그리고 처벌까지 다 받았는데 뭐 그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저와 같은 직업이 아닌 그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그냥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받은 거랑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한 사람이 군인권의 대표자라고 하는 거 대표성이랑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다라는 거를 듣고 저도 아니 그게 왜 문제돼? 상반되는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 변호사님이 찾은 네. 용산, 주간 용산 투 여의도? 네. 사실 제일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뒤에 이슈로 나오니까 그 나오지 않은 이슈 중에서는 그 발언 있던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일베 있나요? 일베 여기 있습니다. 도대우 후보입니다.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신문사에서 찾아줘서 그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일베 행적에 대해서 근데 마침 또 그 일간베스트에서 퍼나른 글들 자체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모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 이제 올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민주당에는 음주운전 가산점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가산점 있는 것 같습니다. 17명이 있습니다. 네. 라고 또 이제 신문에서 친절하게 재빨리 보도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추세가 바뀐 게 아니냐. 예전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굳이 반박하는 기사까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건이 바로바로 이제 기자들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반박을 해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일베가 어딨죠? 여기 있네. 거기 있네. 그 뒤에 있네. 네. 아, 조태우 변호사는 그거 말고도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일베 활동까지 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 참네요. 자, 요 얘기도 하겠습니다. 뭐 우리 댓글창에 지금 계속해서 정봉주 의원 막말 얘기한 거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말들이 있습니다. 야 노영이 너는 막말 안 했냐.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안 하셨을 텐데.
저는 비겁하기 때문에 뭐 막말했더라도 좀 조금 하겠죠.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봉주 의원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은 정봉주 의원처럼 열심히 싸우는 사람한테 왜 그래? 이게 이제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한 지점인 것 같은데 정봉주 의원이 열심히 안 싸웠다 내지는 나쁘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 말만 놓고 보면 그 말은 부적절한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도 마찬가지로 잘못했다, 정중히 사과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과거 DMZ에서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경품으로 주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경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했을 때 상으로 준다는 뜻이 되잖아요. DMZ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뜻하지 않게 지뢰가 터져서 발목을 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고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로 삼는다 그러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 정봉주 의원의 발언은 뭐 도태우 변호사가 한 그런 말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조수연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말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원래 정봉주 의원이 조금 좀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오버해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는 취지로 하는 말이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치가 있네 이게 잘못됐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에피소드가 있었었고 그 일 때문에 정봉주 의원도 정중히 사과합니다. 당사자들에게 사과드렸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당사자들은 아 우리는 사과받은 바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뭐야 사과했다더니 거짓말이야 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또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논란을 한번 이제 야기했고 이게 자꾸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공개가 포인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한번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뭐 지금 이 발언 자체는 뭐 이렇게 옹호하거나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고요. 네. 이게 2017년이면 그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송인으로 주로 사셨을 때인데 뭐 당시에 이제 방송인으로서 방송 뭐 재밌게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말은 아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네. 이제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말 논란이 이분만 터진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이거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정도의 문제이지만 네. 사실 좀 전에 얘기하셨던 일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큰일이야, 심각해요. 가치관이 뭔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일 수 있는 거라 네.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국민의 눈높이라고 그러면서 묶어가는데 네. 이거를 저기 같은 수준으로 띄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네. 사실은 그러면 정봉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제 예지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했던 발언이 있어요. 본인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옛날에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다 까게 되면 부끄러움 가질 사람은 대부분이다. 이후 잘못을 바로잡고 그 점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해찬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동물병원을 1층에 있는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뭐 난교 예찬, 뭐 난교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라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이후 잘못을 바로잡고 그 점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정봉주 의원도. 네,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좀 많이 이제 취소하고 쉬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을 좀 자제하는 것은 매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맨날 민주당은 이렇게 도덕적인 척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할 말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을 봐봐. 국민의힘에서는 도태우 막말했어도 도태우 잘못된 이상한 말 해도 5.18 뭐 5.18에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국민 눈높이다.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다. 이러고 끝내잖아. 이러면서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그 난교회찬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와도 사과했잖아요. 미안하다 그랬으면 끝이지. 왜 이래요? 라는 말로 끝낸다는 걸 보면 네. 민주당 너무 호들갑스럽게 더 이렇게 정말 한 50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100 잘못 저질른 저 사람들보다 더 바보같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 지지자들이나 이 당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진짜 민주당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서 세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논란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제 바로 조금의 어떤 그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라든지 아니면 지도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처럼 전면적으로 실드를 친다거나 네. 이런 건 일체 없고 네. 이제 좀 거리를 두는 항상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만 공격해 오면은 바로 너무나 가차 없이 이렇게 쳐내는 것이 그렇죠. 민주당이냐? 아 이런 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럼 TV조선에서 공천하는 거 아니냐? 조선일보에서 공천하는 거 아니냐? 공천 다 결정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 때문에 지지자들은 매우 답답하다. 그런 심정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또 맞아요. 왜냐면 너무 그 지적이 옳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지적이 너무 심한 것도 있고 일부러 지적하는 것도 있거든요.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네. 그리고 분란을 한번 딱 도 던져서 분란을 일으켜보는 거죠. 흙탕물을 불려 네. 일으키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대응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대응할 만한 것만 하고 네.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언론 지형이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조그만 이제 문제가 생겨도 언론 전체에서 엄청나게 떠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거의 TV를 안 보는데 네. 어제 저 어딜 갔다가 좀 장기간 동안 한참 동안 제가 TV를 볼 일이 있어서 근데 방송 안으로 보면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보입니다. 현재 그래요. 지금 방송이 기울어지는 게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몰라 똑같은 식으로 사실은 그냥 뭐 나가는 거는 사실 그 크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는데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가슴처럼 뭐 조그만 말만 넣으면 그냥 활짝 놀라고 그리고 공천하기로 다 절차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번복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더 나쁜 게 전 이거 같아요. 도태우도 문제지만 조수연 후보, 대전 서구갑, 과거 광복절 직후에 조선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또 제주 4.3 사건 폐매하기도 하고 도대체가 이런, 나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일관적인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재밌게 한번 방송 웃겨보려고 오바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막말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일까요? 아, 왜 이러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납득할 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친일 공천 아니냐. 이 정도로 그러니까요. 된 인물이 세 분 있습니다. 조수연 후보뿐만 아니라 성일종. 네, 정승현 그렇죠. 후보. 성일종 후보, 네. 정승현 후보가 있는데, 이 조수연 후보는 뭐 대한제국 백성들이 슬퍼했을까요?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슬퍼했을까요? 미쳤나봐요. 조선 일제강점기. 훨씬 더 살기 좋았을 것이다. 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았다. 아니, 그렇다면 많은 그 독립을 부르지면서 정말 막, 목숨을 바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퍼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다. 오히려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본인의 괴담을 이렇게 마구 이것도 불과 2017년도에 작성한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무작정 돈을 풀면 어떡하냐 막 이런 비판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돈을 풀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것만 네. 공언한 것만 900조가 넘고 1000조가 넘었대요. 1000조가 넘었대요. 네. 무조건 돈 풀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만 1000조가 넘고요. 네. 그분이 옛날에 한 말이 다 틀려요 지금. 맞습니다. 옛날에 물가를 못 잡는 무능한 정부 어쩔 수 그러더니 지금 우리가 사과를 못 먹는다니까요. 파가 5000원이 넘는다니까요. 네. 시장을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물가도 못 잡으면서 물가가 오르면 그때서야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 이후에 대책이 있냐? 대책도 없어요. 그냥.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지 능력이 있는 건지 윤석열 후보 당시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불량식품이라도 좀 먹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떠올라요. 어차피 다른 세계관이 있는 분들이라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진짜 이게 친일 공천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성일종 후보도 네. 장학금 전달하러 가서 이토 히로부미 훌륭한 일본의 인재를 교육하는 인재 교육의 또 산물인 정승현 후보 반일 감정은 피해 의식이다. 아 이게 진짜 아니, 반일 감정이 피해 의식입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역사인데 아 정말 이 사람들은 이상해요 진짜.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국민 정서로서는
태영호 씨도 뭐 국회의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요? 사실 뭐 뿌리가 좀 깊죠. 저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환 안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쪽으로 유명하셨던 분은 나경원. 그쵸.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그렇죠. 네, 2004년도에 찾아보니까 일본 자기도 50주년 기념성서를 서울에서 했거든요. 그걸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 2019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됐다 뭐 이런 말도 하셨던 분이라 사실은 이쪽으로는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으로 계속 이런 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공천을 받고 그런 분들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공천 기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일관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뭐 사실 이게 물론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마음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과거를 떨치고 미래로 가자는 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식민 지배나 일본의 뭐 그런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는 국민의힘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문제를 계속 현안으로 터지고 그다음에 현재 선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계속 공천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런 논란이 일으키는지 제가 이제 금방 나경원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전에 네. 얘기했던 분들은 정치권 들어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쉬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2004년 같은 경우에 나경원 의원이 초선 때고요. 그렇죠. 2019년 때도 한참 활동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철학의 뭔지를 좀 제대로 밝히고 이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도 한덕수 총리도 천황폐하의 생일에 참석하면서 뭐 그거는 뭐 자기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친일 사관이 있으면 한동훈 위원장 씨의 어떤 발언을 빌자면 친일 사관이 있다면 가산점이 있는 건가요? 한덕수 총리부터 네 친일 사관이 있으면은 정부라든지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데 가산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웃음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네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모두 지금 댓글 보면은요 되게 많아요. 나쁜 얘기 한 사람들 되게 많고 네. 뭐 뇌물 안 받으면 공천 안 되나요? 그다음에 축하 미리 당첨 축하 케이크 안 먹으면 공천 안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사면 네. 받아서 아니. 받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해서 재판 받아서 유죄 판결 받은 자들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는 특별 사면을 특별히 하사하시고 네. 그리고 이게 상고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실은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제 상고를 취하시키고 확정을 시키고 사면을 해주면서 또 공천 신청은 그 전에 미리 하는 이런 네. 공천도 있지 않습니까? 서천호. 네. 자, 강남콩님이라는 분이 댓글로 다음 댓글에 나온 글이었는데 재밌어서 찾아왔습니다. 5.18망언 도태우, 당선 축하 파티 박덕흠, 돈봉투 접대 정우택, 대통령 친분파리 박성민, 그 다음에 강압수사 의혹 김재돈, 난교회찬 장해찬, 땅투기 기재 아들 장진영. 뭐 아주 그냥 줄줄줄줄 계속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이 어떻게 들어가나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사면을 바로 해주고 공천을 주고 이런 정도라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왜 김경수 도지사 사면 안 해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진짜. 제가 그래도 그때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김경수 지사 사면권 행사를 안 했죠? 사면 안 해줬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경수 도지사는 왜 사면 안 해줬습니까? 그런 생각, 억울한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안 간다. 네. 자, 국민의힘이 어제 선대위를 구성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선대위원장 밑에 딱 포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재욱 원내대표 빼고는 전부 다 이 속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선관이라고 자기 것과 석자라 네. 제대로 과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진영을 짠 배경, 이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렌드? 사실은요, 저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 선대위를 했지만 그 직전에 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저기 상임선대위원장 3명에
선거 선대위원장 이름을 가진 분만 7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런저런 부분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서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담당을 맡겨만 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아무래도 선거 자체가 좀 다원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통일된 목소리나 뭐 이렇게 단일대우보다는 여러 계층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반영하는 게 주로 트렌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이것저것 이슈들이 치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화된 그런 이미지를 저기 사람들 내세우면서 좀 그렇게 저기 각계 각 분야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총력을 다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동훈 위원장 본인 그러니까 개인의 얼굴만으로는 좀 밀고 나가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력금 있는 인사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백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했던 전략은 조용한 공천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무산시키는 건 그렇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면서 다른 정책은 하나도 없어. 이재명이 말하면 거기 아니라 그러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재명만 오로지 1대1로 딱 밀착 마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지. 더 이상 뭘 하겠어요. 비대위원장이면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쫓아다니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반응하고 대응하고 이거밖에 없으니 네. 이래가지고 무슨 확장력이 있을 것이며 본인 사진 찍기 바빠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선대위원장도 나 원톱을 하겠다고 그래 혼자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네 명을 밑에 넣은 건데 넣어봤자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또 반대대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이제는 혁신당이 좀 뜨니까 오히려 이제 공격의 대상을 다 하나로 여기도 한동훈 팬다 이 기조로 네. 가는 것 같아요.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로 한번 발의해보겠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하고서 한동훈 공격하는 진영들이 막 갖춰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는 솔직히 좀 속이 후련할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이야기들 중에는 뭐 딸 논문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검증을 많이 했는데 봉사활동이라든지 논문 관련이라든지 논문을 중학생 때부터 논문 아니다, 에세이다라고 하는데 그 논문 맞다. 서울대 교수들도 아,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아니, 이 논문이라고 이 67편을 했는데 그게 뭐 중학생 때부터 쓴 거냐, 에세이라고 했지만 논문이 맞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은 커녕 사실 언론에서도 그냥 한 꼭지 정도 다루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봉사활동이 분명히 아직 봉사활동을 가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다 사인이 돼 있었어요. 그걸 MBC에서 또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징계소송. 윤석열 대통령 징계소송에서 아니 1심에서 버젓이 승소했던 사건을 아니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것이 징계 사유인지를 다 알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그렇게 야물딱지게 패소를 했는지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개입된 게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이슈가 다 사그라드는 지점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재점화시키는 거는 매우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한 게 1면에 총세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 이변하면서 1면에 되게 크게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한동훈 위기론이라고 조선일보에서 다룹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기론이라니까 이제 아무래도 원톱이라고만 강조를 하지 말고 좀 어떤 대책을 내세워봐라. 맨날 종북, 반종북, 반운동권 이게 선거에 캐치프레이즈가 돼서는 되겠냐 이길 수가 있겠냐 전국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냐 네. 조선일보에서는 그리고 이제 계속 뭐 한국결합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다, 뭐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지역구별로 몇 군데를 찍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찍어서 보도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
위기론이다. 그리고 이 포위망 한동훈을 둘러싸고 모두 반윤 정서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사진까지 올리면서 아 지금 심각하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좀 경고 메시지를 주니까 이제 다른 의원들까지 쭉 이렇게 다른 전 의원도 있고 이제 의원도 있고 네 이렇게 쭉 내세우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효타를 날리는 것이 조혁신당이 아닌가. 그래서 총선의 판세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인물로 보고 사실은 비례대표는 인물로 보고 한 명 한 명 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물로 쭉 세웠을 때 내가 이 인물이 난지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인물이 나에게 좀 맞는지 그거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디어토마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이 24%가 넘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진짜. 2위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민주당을 눌렀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구도는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리는 기저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기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금 다 느끼고 있다.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몇 번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네, 몇 번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고요. 네. 본인이 참 처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저기 비례대표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가장 앞선 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2번? 들어요. 뭐 예, 2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본인이 전략적으로 뒷번으로 좀 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를 2번으로 네. 남자 1번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좀 셀프 공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1996년도인가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은 14번인가 맨 후순위로 나가지고 우리 당은 이렇게 앞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이분들을 꼭 찍어줘라. 나를 당선시키고 싶으면 이분들까지 다 어울려서 같이 찍어줘라.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도 그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 조국의 현재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당대표가 아니라 그 국민투표? 네 그렇습니다. 당원과 국민투표로 네, 네. 순서를 정해지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20명을 추린다고 합니다. 네. 20명을 추리면은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 경선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민주당 경선 결과를 봐도 완전히 지금 어떤 것이 시대 정신인가 가장 세게 말할 수 있는 정말 가만 조용히 금배지 달고 있던 국회의원들 필요 없다라고 싹 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조용히 국회의원 배지 달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신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싸울 사람인지 그것 때문에 이제 당원과 이제 국민들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뜨느냐의 그 근본적인 물음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좀 이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바꿔야 된다고 다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기습 출국 얘기가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게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데 자신이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차관보 자리를 막 서둘러서 도망을 갔듯이 개구멍 도망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도망이 가버렸고 그렇게 도망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문제가 나중에 결국 이 정권 지난 다음에는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예, 범인 도피죄 얘기가 나오는데 범인 도피죄로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있고요. 예. 사실 이건 진짜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범인 도피 뭐 동시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호주에서 처음에는 이종섭 장관이 온다고 했을 때, 전 장관이 온다고 했을 때 호주에서는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장관이 올 자리가 아닌데 아 이제 호주를 대한민국에서 이제 좀 대우를 해주는구나라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지금 호주에서 호주 주요 언론들이 지금 일면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저기 외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호주에서 마그레망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정 현 정권의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이와 반대로 보직해임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판 일정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이 임성근 1사단장을 굳이 그렇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줘서 뭔가를 해줘야 할 만큼 특별한 뭐가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한지, 왜 대통령이 굳이 그 사람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빼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격려할까? 격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화를 내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격려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다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예를 들면 신범철은 공천 주고, 네. 임종득도 공천 주고, 네. 그다음에 이 이종섭은 어디 외국으로 내보내가지고 수사를 못 받게 만들어버리고, 또 관련된 누구는 어디 가 보내버리고, 이게 되게 이상하다. 그렇죠. 사실 이 최상병 사건 때문에, 네. 최상병 사건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종섭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내보냈어요? 사실 총선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좀 조용해지면은 보내는 것도 보내더라도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었겠죠. 최상병 네. 사건에 대해서 더 불이 화가 그렇죠. 붙도록 뭔가 있겠죠. 붙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종섭 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그 국회 대정문 질의에 나와서 이첩해야 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박주민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보다 순진하다니까.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 그거는 즉시 신속하게 즉시 딱 바로 된다. 이첩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것은 제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제 반박을 당하면서 거의 그냥 보보보보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기 네, 때문에. 네. 자, 저는 감히 이 최상병 사건, 이종섭 해외 도피 사건 분명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총선 이후 정가를 흔들어댈 수 있는 한 해 커다란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단속 잘하고 정리 다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묻지마가 아니라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을 꼭 받아보십시오. 저 얼마 전에 친척한테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구두로 설명한 거랑 약관에 온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물어보면 야 약관은 그렇게 써있지만 언니 말이 맞아 이러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그렇지만 또 친척이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안 했는다고 할 수 없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태에서 보험 들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보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말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닌지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주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 전화 1644-1236 1644-1644-1236입니다. 1236이고요. 010-7 퀀아들의 3303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줄 수 있는 번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아까 곰돌이님께서 왜 프라임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데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연결되는 게 프라임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좀 방송 기다려주시고요. 네, 저희는 2부 노반정에 진행하는 뉴스인사 프라임으로 돌아올 테니까 아까 회원 가입해주신 분 여기 꼭 같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춘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재미있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니까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